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점도표가 나왔는데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요. 일단 FOMC부터 정리를 해보죠. 일단 FOMC는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리서치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리서치를 들어가서 채권 전망이 있습니다. 이 채권 전망을 들어가 이 리서치 들어가서 채권 전망을 들어가시면 이 채권 시장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안여 연구원이 이 써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나왔던 연준은 금리 인하를 좀 시사했어요. 일단 그 연준 내용을 보면 그 성장률 자체는 그 동결을 했지만 내년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실업률도 다들 하향 조정했어요. 지난 발표치에 비해서. 그 말은 뭐냐면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고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PC 물가 지표 1.8에서 1.5로 확 낮췄고요. 근원 PCE 물가 지수도 1.9에서 1.8로 2.0에서 2.8로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쪽. 그러니까 보면 지난번 3월 달 점도표는 금리 동결 이상으로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발표도 금리 동결이에요. 2.4% 2.4%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언급을 찍었던 연준 위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8명이나 늘었고요. 그중에 7명이 50bp 금리 두 번을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올해 전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올 한해 물론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시사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이 점도표를 놓고 보니까 아 올해 연준은 금리를 두 번 정도 인하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어쩌고저쩌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모든 답이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만약에 격화돼 버리면 글로벌 전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금리 전망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좋게 해석을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 금리 인하 안 하겠죠. 그냥 이거 그 해소가 되면 그다음 상황을 보겠죠. 그렇죠. 일단은 전제 조건이 금리 그 무역 분쟁 이슈였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연준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두 가지를 인플레 압력하고 고용 시장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기는데 연준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준의 그 존재 이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다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이 만약에 무역협상 잘 된다고 해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 위원들 나와서 계속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의견을 내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7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타결이 되고 추가 관세 해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뭐 돼가지고 저쪽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 압력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원래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확 줄어들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CME 피드워치를 통해서 어저께 본 걸 보니까 7월달 금리 인하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자기네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데 뭐 우리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FOMC를 앞두고 매물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재상각도 마찬가지였지만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사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시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 딱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 확 밀렸었어요. 왜 밀렸었냐면 이게 금리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금리 동결하고 올해 금리 동결 전망치 자체를 금리 동결을 발표해버리니까 거기다 차익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확 밀렸다고 올라간 거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차익 욕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들의 시장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올라갔다가 차익 욕구 나오면서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이 올라간 부분은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아니라 라이트하이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라이트하이저가 무역 관련해서 그 무역 대표가 이제 의회 청문회가 좀 있었거든요.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국 협상단과 조만간에 하루 이틀 안에 통화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거든요. 통화만? 아니,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좀 나왔고 더 나아가서 USMCA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그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거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 의회가 빨리 해달라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새로운 나프타. 네네 그렇죠.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반응을 좀 더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는 무역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면 특징이 그래요. 이게 국채금리 이게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그 금융주들이 밀렸죠. 대신에 리츠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배당주들 있지 않습니까?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은 올랐고 그다음에 어드비 시스템즈랑 뭐 이런 데는 실적 잘 나와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고 보면 페이스북이 사실은 한 1.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축소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최근 들어서 뭐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뭐 그것까지 하면서 실적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제 의회 미 의회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밀렸다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니까 좀 반등을 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어디냐면 바이오입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인데 에너지 업종도 뭐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각 업종별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긴 했지만 시장이 여기에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력과의 싸움이 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은 뭐냐면 라이트하이저가 중국 협상단과 중국의 류어 부총리나 이런 쪽까지 통화를 통해서 하루 이틀 안에 뭐 여러 가지 협상에 관련돼서 일단은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5월 초에 협상 초안이 나왔잖아요. 협상 타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국이 틀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5월달 지수 하락 요인이었다면 그때 이후로 미국의 미연준의 금리나 압력이 더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6월달 이후에 어느 정도 협상을 언급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말에 타결이 돼버리면 연준의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좋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일부 좀 차익욕구가 나온 다음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올라가겠죠. 6월에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모르죠. 그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틀었던 게 법제화 문제이고 그 명분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분 준다는 거는 명분을 안 주면 이거 끊임없이 장기화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명분을 줘버리면 미국이 명분을 주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진짜, 상황이라서 좀 봐야 돼요. 문제는 이제 연준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되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환율이 급락이 했잖아요. 네. 달러화 동향이 지금 제일 중요한.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압력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어제도 확 밀렸다가 좀 밀렸긴 했지만 밀린 폭이 0.3%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의 시장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NDF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밀려가지고 한 4원에서 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또 가만히 밀렸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국채금리가 많이 밀렸어요. 특히 단기물이 거의 10BP, 9BP 넘게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폭락이에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오늘 새벽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외로 지금 현재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왜?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그쪽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5% 넘게 처음에는 한 6%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 5% 정도 4.5%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올라가냐면 마이크론 0.5% 인텔 0.2% 엔비디아 0.25% 이게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을 줬어요. 어제 보면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밀렸어요. 최근대로 상승했던 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다 밀렸었는데 오라클 실적 발표로 인해서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안정을 찾는다는 거.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의 매수세가 좀 몰릴 수는 있겠죠. 어제도 뭐 사실 어제도 그랬죠. 근데 네. 이렇게 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산다라면 그쪽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바이오 업종들 M&A가 좀 있었잖아요. 제넥신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옛날에 그쪽에 있다가 코스닥에 상장할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쪽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코스닥 상장할 때 그쪽이 한 1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잘하면. 잘하면 더 큰 일 나겠네.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가 있고 아무튼 M&A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어제 보면 이 엘러간이 올랐어요. 엘러간이 좀 올랐었는데 이 엘러간 자체가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이게 또 기업을 분할을 해서 M&A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결국은 M&A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네, 무역 분쟁 이슈 처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